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제 이름 잘 생각 안 나죠? 이런 섭섭합니다. 요즘에 이렇습니다. 아, 워낙 저희가 요즘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영롱, 네, 김영롱 앵커 없이 저희가 출연자분 몇 번 모셨더니 네. 김영롱 앵커 지금 뿔이 나 있어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저희에게 네. 태클을 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출에서 분양까지. 사실 원래 이 제목을 저희 담당 PD가 정하면서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이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실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반대죠. 대출에서 분양까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그 제가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여론에서는 대출도 정말 받기 힘들고 이제 분양도 뭐 분양권 거래도 힘들고 분양 받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두 분은 좀 느끼시나요? 그 분양은 제가 좀 느낍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좀 이사 가려고 하다가 네. 한번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네. 그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에, 대출은 제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어요. 왜요? 안 받았으니까. 대출이 없어요? 네, 없어요. 대출이 없다고요? 짜잔, 짜잔. 우리 중에 최상위 계층이네요. 네, 자산가세요, 자산. 네. 이러면서 서민을 대변한다고 이게 진짜 공간 능력이 될까요? 아니, 서민이긴 한데 자, 네. 앞으로 대출이 없을 것 같다. 김영롱 앵커는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걱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저는 결혼을 네, 안 했으니까 네. 막 이렇게 빚이 있는 건 아닌데 대출이 이제 받을 건데 받을 건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고 다, 자꾸 대출 문턱이 이렇게 막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저는 걱정이 될 예정이고 나도 지금도 걱정이 될 예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저의 걱정과 서민층들의 대출에 대한 압박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네.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나마 다행으로 저는 이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정말 다행으로 대출되기 직전에 대출을 받긴 했는데 네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이게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물론 제가 네. 좀 멘붕 왔었어. 네. 네. 그래서 막 제가 그 지금 당장 어떤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통 벌써 이 괴리가 느껴지네요. 아, 이게 운이 좋았단 얘기고 네. 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자, 어찌 됐건 이 가계 부채가 현재 어떤 식으로 좀 계속해서 구멍이 막히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총 가계 부채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러니까 1,300조 원이 넘었죠. 뭐. 사실상 넘었죠. 네. 네. 지난번에 1,200조였는데 금방 또 그렇죠. 뭐. 9월 말까지가 1,295조였는데 네. 10월에 이제 7조 이상 늘었으니까요. 합치면 이제 1,300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 총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나 뭐 금융위 쪽에서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가계부채 대책의 변천사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예. 일단 2014년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서 아,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사실 그 대출 요즘에 받기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네. 분양도 받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1,400조 원 넘어서면서 아, 진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또 이주열 부총 그 이주열 총재는 항상 나와서 하는 말이 관리 가능하다. 가계부채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경제 뇌관이라는 말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제 뇌관? 이주열 한 총재가 이야기하는 거. 총재가 뇌관이다라면서 관리 가능하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는 그런 거죠.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이 경제 폭탄이 만약에 터질 경우에 이제 잘잘못을 따져야 되잖아요. 밑밥 깔아놓는 거예요. 밑밥 딱 깔아놓는 거긴 맞는데 네. 어쨌거나 가계부채 그냥 절대 수치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뭐 집단 대출이든 자영업자 대출이든 개인 가계부채든 그러니까 1,300조가 넘어가고 있다 보면 어쨌거나 빚은 절대값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는 아닌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채가 다 문제가 아니라 네.
소득이 있으면은 네. 수입이 있으면 대출은 문제가 안 돼요. 네네. 수입이 떨어지니까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주부총재가 관리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봤을 때 수출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입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관리 가능하다 네. 얘기하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건 뇌관이 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 뭐, 네,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것도 저도 네. 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 보면 또 아까 최경환 얘기 나왔잖아요. 요 몇 년 사이에 처음에는 빚내서 집 사라더니 네. 지금은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빚을 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진짜 뇌관이죠. 네. 그래서 변천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네. 됐었는지. 2014년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새롭게 경제부총리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출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저런 얘기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의미로. 네. 네, 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건 다 그 모든 정책들을 그냥 한마디 말로 줄여 놓은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대출을 막 규제를 풀어 주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구마구 달려들기 시작하죠. 네. 2016년 되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15년 말부터 저 얘기가 그렇죠. 예. 이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하다가 2개월 뒤에 매달 원리금 갚을 사람만 대출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에 받고 있는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네. 이게 된 거고요. 그래도 계속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 이제 가계부채 관리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건 좀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그게 8월에 있었던 거고 바로 11월에 가계부채 후속 대책으로 나와서 이제는 빈 구멍 조금 놔뒀었는데 그것도 다 틀어 막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한 게 가계부채 후속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주호 네. 앵커가 저걸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는 거 물론 정보를 다 취합하기는 네, 매우 힘들었겠지만 네. 저렇게 하나하나씩 결론을 내리는 건 좀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단순하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 많으니까 줄여. 네. 줄였으니까 또 많이 키우자. 네. 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결론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네.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료 취합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그건 이제 나왔겠어요. 실무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가 실들 쳐준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 후속 대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세 가지가 네. 나왔었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지금까지는 은행권에서는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을 받아왔었지만 상호금융이나 혹은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은 좀 놔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놔두다 보니까 은행권은 분명히 가계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상호금융 쪽에서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 여기도 잡아야 되겠다. 여기도 똑같이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가자라고 네.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분양 집단 대출도 놔뒀었어요. 네. 분양 집단 대출도 놔뒀었지만 이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사실 잡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 우리가 그 중도금 대출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 네. 그때 2억 4천 받아버리면 이거 원리금 상환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씩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잡을 수가 없고 대신 잔금 대출도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하자. 이게 두 번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 대출 받을 때 한 은행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A은행, B은행, 뭐 상호금융에서도 받고 하니까 전체 은행에서 전체 자신이 대출받은 거에서 이 소비자가 금융소비자가 얼마나 원리금 상환 능력이 되느냐. 소득심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총체적 상환 능력을 심사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이거 빡세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대출 좀 받기 어렵게 해줄게. 분양도 받기 어렵게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돼 안 돼. 네, 그것까지 한다는 게 바로 이번에 가계부채 후속 대책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시죠. 근데 실제로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좀 타격이 있어. 네. 잠깐 좀 보수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규제 풀리면 다시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진짜 이제 내 집이 필요한 사람, 내가 그러니까. 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 네. 어쩌라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하고 소득심사도 강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실수요자에서 한 번 더 추려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실수요자들. 아니면 그게 문제네요. 예, 뭐 네. 소득이 적은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진짜 약간 삐딱하게 봐서 저소득층이면 집을 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럼요. 자기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확확 바꿔버리면 이게 뭐 10년에서 20년은 너무 오바여도 10에서 한 15년 주기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면 모를까. 이게 거의 뭐 2, 3년 안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정부가 바뀐다고 갑자기 이것까지 바뀌어버리면 네. 나는 돈을 한 5년, 10년 걸쳐서 갚고 있는데 그래버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되게 좁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전세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대출 받아서 집 사래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2년은 난 묶여 있으니까. 네네. 딱 2년 지났어. 2016년에 돼서 받으려고 하니 이제 묶였어. 잡겠대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네요. 좁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장 이제 원리금 같이 분할 상환 하라고 하니까 이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어떤 재건축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네. 이걸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도 내놨고 그렇죠. 그리고 네.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계부채 대책도 내놨잖아요. 네.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정교해야 된다. 미세 조정이 필요한 거지. 이게 문제야. 빡! 여기 다 옥죄고. 빡! 네. 또 이게 문제야. 그럼 여기 빡!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규제들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네. 이렇게 해봐서 이거 안 되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다르게 하지 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뭐 실수요자들은 계속 울고 네. 뭐 기사들을 검색해도 실수요자 울상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네, 계속 네.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저 김용래 앵커 얘기에 덧붙이자면은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 행정의 연속성은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건 쭉 이어가야 되는 건데 네. 현재 상황이 워낙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게 제일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네. 제일 불만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대통령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고 네. 정부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극박해져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양극화를 더 늘리는 결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 지역을 정했죠. 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지금 또 과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득 심사가 늘어나면서 분양도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약 1순위 당첨이 되면 재당첨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좋은 데만 가. 그치. 모든 사람들이 네. 몰리는 곳만 몰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도 놓고 저기도 넣었다가 여기 떨어지고 여기가 되면 여기도 가고 네. 이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되면 결국 한 곳밖에 못 가고 내가 먼저 놓은 곳밖에 못 가니까 네. 한 곳으로만 몰리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건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인데. 네. 당장 미래 몇 년 앞에 닥칠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청약을 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진짜. 근데 실제 수요자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사실 요즘에 건설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쵸. 해요. 일단 분양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예. 보니까 수요자가 없으니까 분양을 해봐야 계속 미분양 나게 되고 이런 네. 것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분양 과열 지구를 잡겠다면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후분양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아예 뭐 선분양을 할 거면 예약제를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 후분양제랑 선분양 예약제가 뭔지 설명.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출 네네. 물리에 관련해서 딱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분양에 대해서 딱 얘기했습니다. 자, 크게 얘기해서 선분양제라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선분양 시 예약제라는 게 있고 이게 후분양제, 완공 후 분양제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어요. 개념부터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다 선분양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선분양 시 예약제. 아파트라든지 집을 완공하기 전에 80% 정도를 그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짓고 나서 나중에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선분양제고 지금까지 모두 다 그랬잖아요. 네. 후분양제는 뭐냐면은 이거 자체를 건설사 혹시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요. 네. 얼마다라고 네. 얘기하고 나서 80% 이상 지은 후에 분양하는 거를 후분양제 혹은 그렇죠. 완공 후 분양제가 있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할게 선분양제는요. 공급자 중심. 당연하죠. 네. 선분양제는 수요자 중심. 그럼요. 이게 구분이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부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후분양제와 선분양 예약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분양제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욕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욕설이 나와서 그건 네. 저희가 욕설이 최대한 좀, 네. 최대한 순화해서 방송에 가능할 정도로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자, 보시면은 이겁니다. 선분양제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고 덜 순화됐네요. 예. 건설사들 예. 기존에 잘못된 걸 제대로 잡겠다는데 왜 난리냐. 그러니까 예. 후분양제로 가자는데 왜 난리를 치느냐. 건설업계가 반발을 하니까. 그렇죠. 반발할 예. 수밖에 없죠. 자, 지은 지 1년도 안 된 30층 3,700세대 아파트 벽에서 물이 새는데 말 다했지 후분양제가 답이다. 예. 그러니까 선분양제를 하다 보니까 집을 못 보고 사는데 내가 계약금 다 넣고 잔금 치렀어요. 들어가 살라다 보니까 벽에서 물이 새. 예.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 그 밑에 있는 게 답이네. 자, 배우자 될 사람 사진만. 아, 저게 답이에요? 네. 맞네. 네. 저거네. 네. 제가 공감이 확 되네요. 네, 아니죠, 아니죠. 사진도 못 본 거예요. 이름만 들은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네, 들은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좀 잘 지어주던가. 저 아래 있는 두 가지가 가장 네. 가슴에 와 닿네요. 확 와 닿는다. 네. 우리 총각 김영농. 아이고. 자, 그러면 선분양제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네. 장점이 있으니까 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네. 지속이 됐던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선분양제 맨 처음 시작된 거는 우리나라가 막 산업 막 부흥되고 막 집 막 짓고 막 이럴 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주택 건설 업체 입장에서 미리 받은 돈으로 분양되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자에 대한 금 지원 없이 주택 공급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요자 입장은 뭐냐면 분양 가격이 딱 통제돼 있어. 딱 통제돼 있으니까 나중에 바로 여기서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투기가. 시세 차익. 예, 간의 격차. 시세 네. 차익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 뭐냐면은, 그러니까, 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금 전 네티즌 얘기를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사진만 보고 또는 사진도 제대로 못 보고 네. 사는 거예요. 고가에 볼 수 없고. 정략 결혼이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건설회사 중도에 부도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피해자 오로지 피해자 맞는 거죠. 세 번째 이게 가격이 왜냐하면은 그때 맨 처음 할 때는 뭐 100만 원이다. 네. 나중에 보니까 더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가격 차이가 네. 크단 말이에요. 네.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네.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요. 장점 뭐냐면은 일단 부도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럼요. 예, 이게 네. 먼저 되고 그리고 수요자가 선분양제에 비해서 완제품 대충 80%까지 보니까 네. 아, 김용농 잘생겼나? 이렇게 여자가 딱 보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세 번째, 견본주택과 실제주택 사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가깝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적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재나 노임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네. 이런 예상치 않은 비용 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 공사가 방지되는 네네. 것이고 후분양제 전면제 실시되면은 이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분양 원가 공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중소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집을 못 줘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분양 네네. 공급 위축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회사의 추가 비용 발생. 이게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건 분양가에 전이가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 왜 선분양제였냐. 네. 자, 지금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전국 주택보급률 몇 퍼센트쯤 된 것 같습니까? 100% 넘었죠. 넘었죠. 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95년도만 해도 86%였거든요. 네네. 자, 2014년만 해도 118%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100%는 다 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상 최대의 공급량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전국 미분양 주택과 주택 인허가 그림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상황 보면 위에 게 뭐냐면은 바로 주택 인허가 한 부분이고 네네. 그때 미분양되는 거예요. 네, 미분양되는 거 계속 깔리고 있다는 것이지. 이걸 보면 뭐냐면
전체적으로 공급량 100%가 넘었는데 네.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지 네. 이런 것들은 뭘로 잡을 수 있느냐 후분양제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 선분양 예약제도 준비하셨나요? 아, 선분양 예약제하고 그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일단 그 선분양 예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분양 예약제는 착공하기 전에 청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약금을 넣고 예약만 하는 그치, 겁니다. 예약만 그래서 그렇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 거래가 안 되고 다만 그 중간에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냥 예약을 철회하고 예약금을 돌려받는 네. 그런 방식으로 네. 후분양제와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분양제 선분양 예약제 뭐 장단점 살펴봤는데 사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분양제는 좀 이제 넘어서서 후분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른 산업화가 필요했을 때 네. 그리고 진짜 집이 없었을 때 그래서 막 이제 판자촌에서 살고 네. 막 우리 힘들었을 때 옛날 네.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머니 세대 네. 그때는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건설사가 미리 다 지어놓고 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네. 상황도 달라지고 조건도 달라지고 그렇다면 건설사 측에서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니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말씀을 좀 먼저 드릴까요? 그럼 저도 사실 후분양제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후분양제로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소비자들에게 빌린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은행에 빌린 거고 네. 사실 이 경로를 하나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은행에서 직접 PF 대출을 받고 PF 대출을 받은 다음에 건설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받아서 네. 갚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은행들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수익성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여기에서 전체적인 분양가는 높아질 수 있고 또 좋은 지역만 선점하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단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괜히 아무 땅에나 막 지어놓고 공급이 네. 늘어나는 공급 과잉 상태는 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책적으로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이미 지난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 안을 총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네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이명박 정부,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다음 200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저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네. 그렇게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뀌는 과정을 다시 무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후분양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네. 후분양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들이 있어요. 네네. 방금 먼저 얘기했던 주택, 그러니까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 PF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거 먼저 해소해줘야 되고 두 번째, 나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건설업체 그건 차익금리의 이자율 그 차이라는 거죠. 네. 그거 해결해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자 청약통장 가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권리 구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구제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택건설업체가 방만하게 경영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건실하게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를 해야 돼요.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선결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갑자기 변화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최평님의 네. 그 결론을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네. 지난 그 정부의 8.25 그 대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부동산 집값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일 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뭐 시세 차익 낼 수 있는 아파트는 다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거든.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내년 대선까지 있으니까 경기 활성화 얘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오늘 한마디는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룡 님. 네. 이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김영룡 님, 빨리 해 주세요. 아, 저도 결론 직설하네. 네, 네. 제 결론 1차원적 사고방식이라고 했는데요. 네. 앞에서 좀 얘기했잖아요. 답답한 감이 답답하다. 많습니다. 네. 진짜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줄여, 그러니까 늘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왜 쥐가 나왔다고 초과상가 지금 다 태우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 행위, 불법 전매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벌을 강화하는 것. 지금은 뭐가 있나요? 분양권 이제 거래 네, 못하게 합니다. 뭐 네. 1년 못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거밖에 없는데 좀 거기에 대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짚어봤습니다.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